안정적인 조달 긴장하니까 자꾸 말이 돌고 도네요. 네, 안녕하세요. 구매본부 자율주행 부품 구매팀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는 박주호 매니저입니다. 네, 부품 구매 개발 직무는 운전자를 도와 주행 보조를 수행하는 카메라 레이더 같은 센서랑 해당 정보들을 수집해서 연산하고 판단하는 제어기 부품에 대한 업체 선정과 가격 결정을 하고 개발하는 직무입니다. 자동차에서 부품 구매는 단순히 만들어져 있는 완성품을 시장에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신차 개발 목표에 맞게 새로운 부품을 협력사랑 새롭게 개발하게 됩니다. 구매의 경우에는 최고의 부품을 최적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연구소에서 산정한 설계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부품업계 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품질과 조달 능력을 보유한 우수업체를 발굴하고 부품 가격을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개발은 신차 개발 일정에 맞춰 설계에서 정한 사양을 구현하고 설계 강거나 사양 최적화 등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부품 품질 육성을 하고 안정적인 조달 능력을 점검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구매 직무는 신차를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차량이 개발되고 만들어지는 과정, 최종적으로는 양산 및 단산이 되는 시점까지 신차 개발의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과 자율주행 부품 전망에 대해 이해도가 높아지고 좀 거시적인 자신만의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본부 내에서 직무 순환 제도를 통해서 각기 다른 부품에 대한 구매 개발 업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가진 가치관에 따라 커리어 패스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회사 내 연구소 품질 생산 상품 등 다양한 부서와 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회사 내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고 또 해외 공장의 구매 주조연이 꼭 한 명씩 상주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근무에 대한 기회가 타 부서보다 월등히 많은 편입니다. 또 협력업체와의 협업을 할 때는 오너십을 가지고 현대자동차의 대변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고 현대자동차 내부 유관부서와 협업을 할 때는 협력사의 대변인으로서 현대자동차와 협력사 모두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일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경영인의 관점에서 업무를 바라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구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역량은 일단은 책임감이고요. 그 다음 전문성과 전략적 사고 능력,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임감은 사실 어디 가든 어떤 직무를 맡더라도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특히 구매본부의 경우에 개인이 가격, 개발, 품질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오너십을 가지고 본인이 맡은 품목은 신차가 양산되고 단산되는 시점까지 고려해서 책임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공학적인 전문성은 필수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특히 자율주행 부품의 경우 전자 정보 지식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도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부품에 대한 전문성을 베이스로 한 전략적인 사고 능력이 있으면 금상첨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석적인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업계 트렌드를 관찰하고 균형 잡힌 통찰력과 판단력을 통해서 협력사와 현대자동차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지속적이고 공생할 수 있는 경영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우선 현재 급변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트렌드에 대한 이해랑 자신만의 견해와 해석이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공대 출신이 아니더라도 부품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학에 대한 지식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 등 신기술에 관한 부품업계의 전망과 견해를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글로벌 업체랑 일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 활동을 기획한 구체적인 경험도 좀 업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완성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타 국내 업체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글로벌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자동차 반도체 수급 이슈를 극복하고 현재 전동화와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고 있고 한 단계 더 높은 방향을 향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의 원동력이 저를 더 열정적이고 자신감 있게 성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원한다면 구매 직무의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구매 개발 품질 업무를 두루 배우면서 제네럴리스트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 직무 순환 제도 등을 통해서 여러 업무를 자신의 커리어 패스에 맞게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후배님들과 함께 자동차 개발에 있어 여러 업무를 배워나가고 또 제 커리어 패스에 육각형을 채워나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